안녕하세요. CFPB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안테나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저번에 한번 TrueRC의 패치 안테나를 한번 리뷰해 본 적이 있는데요. 이번에는 FlyPC RC에서 새로 나온 2.4와 5.8의 듀얼 밴드를 지원하는 Flip G2라는 안테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기존의 DJI Goggle 2 같은 경우는 2.4와 5.8 듀얼 밴드의 안테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얇고 컴팩트해서 보관하기 참 좋고 성능도 무난해서 많은 분들이 기존 안테나를 교체 없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한번 호기심에 신형 안테나를 한번 구입을 해 보았고요. 간단한 개봉기부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영상 차이점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는 이렇게 작고요. 왼쪽과 오른쪽 각각의 접히는 타입의 안테나가 들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나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. 바닥면에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스펙표가 있고요. 기존 순정 안테나에 비해서 접히는 방식은 비슷한데 위쪽으로 돌기가 튀어나오듯이 더 면적이 넓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넓은 면적으로 더 커버가 되는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한번 순정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앞면 모습은 비슷합니다. 하지만 옆면으로 보면은 순정은 플랫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FlyPC 제품은 이렇게 위쪽으로 돌기가 나 있어서 돌기도 이렇게 약간 회오리 치는 모양으로 되어졌습니다.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더 날렵한 모습이 장착을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끼우는 형식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순정과 비교를 해보면은 옆면으로 봤을 때 더 날렵하고 더 강렬한 모습을 남길 수 있습니다. 반면 순정 같은 경우는 되게 플랫해서 좀 단순하고 뿔처럼 튀어나온 모습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는 FlyPC 제품에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. 이렇게 되고요. 양쪽 다 껴보면요. 이런 식으로 되고요. 전면 모습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옆면으로 봤을 때는 더 두께감이 있어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접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돌기가 튀어나와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고글 안테나에 수납을 했을 때 잘 닫히지 않는 단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부피적으로 더 늘어나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한번 필드로 나가서 순정 안테나와 어떠한 거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.